토이토리 이제 저번에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특집을 내보냈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8월 30일 날, 그리고 7시 23분경입니다. 인천 연수월, 양산을 그리고 영등포 을 지역 재검표를 수행하시는 현승삼 변호사님께서 속보를 보냈는데 그 속보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연수을 재검표 당시에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었던 법원 사진사에 사진을 모두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식 사진사를 통해 찍었던 모든 사진 자료를 대법원이 지워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지워버린 겁니다. 이제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치더라도 그뭐 얼마 정도 사기치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훔친 사기를 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데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예.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제 뭐이 차를 몰다가 속도를 좀 위반하더라도 작은 고지서가, 벌금 고지서가 나오더라도 꼬박꼬박 벌금을 낼 겁니다. 왜 그런가? 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 티켓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그 법은 보통의 서민들에게 아주 가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돈을 사기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폭행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100여 명이 넘는 가짜 국회의원을 만든 겁니다. 그 가짜 국회의원을 이용해가지고 잘하면은 개헌 저지선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엄청난 사기를 친 겁니다. 선거 사기, 투표 사기를 친 겁니다. 근데 그 투표 사기와 선거 사기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 간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나서가지고 사진을 지워버린 겁니다. 증거를 인멸한 겁니다. 대법관들이 현행법입니다. 아마도 이 지시와 명령에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서 법원의 수장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 현행범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최상부의 법원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범들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 세금 좀 떼먹고로소니, 사람 좀 패기스러우니, 세금 좀안 내기로소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완전히 파괴가 된 겁니다. 다시 현성삼 변호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BJ 톨이 알린 것을 보겠습니다. 원고 측은 사진을 못 찍게 하면서 그 명분으로 법원 사진사가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은 이후에 열람 복사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열람 복사를 바로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열람 조사 복사를 해주지 않으면서 재검표 당시에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한 괴물 투표지를 찍었던 원본 사진을 지워버렸다니까. 이게 사실이면 이것은 정말 국민들 모두가 분노해야 될 중대 사항입니다. 현재 소송 변호사들께서 긴급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여 차후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현승삼 변호사님이 우선 저에게 이 사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해 달라고 하셔서 긴급으로 커뮤니티에 속보로 전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 제 삶에서 법원이 전거인멸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 가운데 최정점에 있는 대법관들이 공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소송에 대한 그런 법원의 공식적인 사진을 모두 다 삭제한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법은
근데 대법관들은 모두가 다 구속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의 공식 사진사가 찍으니까 당신들 사진 찍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안심을 시켰죠. 그리고 대법관이란 자는 바로 촬영 금지를 명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사기지 않습니까? 사기를 친 거죠. 원고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법관들은 재판 사기를 치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 사기를 친 거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뭘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현직권 세력이 특히 부정선거에 관여된 세력들이 엄청나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진까지 다 인멸시켰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를 충분히 계산하고서라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냥 없애버린 게 땡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게 되면 최상은 대통령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사안이죠. 1960년 3.15 부정선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낭만이 있었던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외세와도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인천연수원의 모든 법원 사진사 자료를 다 지웠다. 지워버렸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실시가 됐던 그런 양산을의 모든 사진도 다 지워버렸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김명수 휘하에서 일사불란하게 군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번 사건을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이면 몰라도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